이 여섯 가지 궁금증 중 몇 가지가 풀릴지 잘 따라와 봐. 첫 번째, 언제? 시신이 발견된 날짜는 2011년 5월 1일이야. 하지만 사망 시각은 아직 몰라. 두 번째, 어디서? 이 사건에서 이 어디가 굉장히 중요해. 시신이 발견된 곳이 어디라고 했지? 전동산. 해발 980m, 굉장히 높고 험한 산이다. 근데 시신이 발견된 곳은 둔덕산에서도 아주 특별한 장소야. 일까? 어머! 이거 뭐야? 살벌하네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것 같이 깎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주민들은 이 고개를 고모지 혹은 고모재라고 불러. 고모재. 여기가 사실은 예전에 돌광산이었어. 아, 광산. 그러니까 채석장. 포크레인 엄청 막 부시고 하는데 채석장, 채석장. 그런데 여기는 90년대 말에 문을 닫았어. 그 후로 10년 넘게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지. 그런데 바로 이 채석장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된 거야. 아,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 여기를 아는 사람이네. 자, 이제 문제의 무엇을. 변사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게 등장해. 자, 지금 보여줄게. 나 못 볼 것 같은데. 잠시 눈을 좀 감아주겠어. 하나, 둘, 셋. 바로 이거야. 이거야. 십자가? 십자가야. 채석장 저 산 꼭대기에 이런 게 있었어, 십자가가. 십자가를 왜 만들었지? 저게 왜 있지? 이게 실제 그 사이즈야.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럼 시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시신은 철사에 묶여 있었으니까 약간 웅크리고 있다거나. 설마 십자가형? 자, 이걸 봐. 뭐야? 이게 뭐야? 뭐 끔찍하다고 해야 되나?